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라오스에서 한국의 전통 무용과 음악을 공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한국 무용 난파춤을 소개할 저는 라오스 문화원 부원장 겸 기획실장인 김태경 교수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계절의 여왕인 5월이 다가옵니다. 아시다시피 라오스는 한국의 형제국이라고 할 만큼 친숙한 나라입니다.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30일간 무비자 방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언어적으로도 약 70여 개의 비슷한 단어가 한국어처럼 쓰이고 있으며 한국인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풍습과 친절한 성품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라오스에서 한국의 전통 무용과 음악을 공연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한국 무용 난타팀은 한국 전통 무용과 민속음악 및 대중음악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율동과 음악을 가미한 난타 무용 예술을 중심으로 공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하여 현지인들에게 최신의 한국 대중음악과 난타 무용의 어울림 등 현대 한국 대중예술의 놀라운 공연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저희 공연단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라오스 공연 계획을 기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김학영 교수의 코리아 파운데이션 지원 라오스 공연 목적과 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연은 한국 문화를 라오스에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자기가 맡은 책임을 최대한으로 다해서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팀장이신 각구영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 전통 무용이 드디어 라오스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연할 준비를 해주시고 오늘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구영 원장님께서는 우리 외교부와 라오스 정부 승인하에 한국과 라오스의 문화 교류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주한 라오스 문화원장을 맡아오셨습니다. 주요한 일정과 공연장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대표로서는 지난 10년 동안 공연 내용 개발과 연구를 하신 경력과 리더십이 있는 임무자 단장님을 위시하여 이수라, 김경애, 광미아 씨로 구성하였습니다. 임무자 씨는 민요 가수로 장구춤과 무용을 겸한 아리랑, 노들강변 등 정통 민요와 무용을 공연합니다. 민요 가수로는 이수라, 부채춤 군중무용으로는 김인자 씨가 있습니다. 음량과 영상 및 홍보 담당에는 김봉만 감독입니다. 참고로 이번 공연 팀원의 선발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공연 경력, 건강, 팀워크, 지속성 등을 점수하여 선발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이번 공연의 중요한 일정으로서 한 라오스 친선의 밤을 기획하여 수도 비엔티엔의 문화공정을 주무대로 설정하고 국가 지도자급 인사와 일반인을 위한 특별 공연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무일을 택하여 외교사절과 지도급 인사와 부인들을 초대하여 한국 김치 만들기 봉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하여 한류는 더욱 홍보될 것이고 음식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한국의 진정한 맛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에게 친숙한 한류를 전파하기 위하여 방탄소년단 BTS와 백지연의 공연 실황을 녹화로 보여줌으로써 총맞은 것처럼과 내기의 캔디 등 곡목을 비주얼 연주 목록에도 올릴 것입니다. 또한 이상민, 김종민, 장도영, MC 군단이 등장하는 화면으로 젊은이들에게도 한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 팀에서는 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연 일정을 11월 라오스의 국가 축제 기간인 탄 루앗 축제 기간을 택하였습니다. 이 축제 기간에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주변 국가들로부터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기간으로 공연의 효과가 가장 큰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그동안 쌓인 노하우와 라오스 정부와의 오랜 협조와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성공시킬 자신이 있으며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가장 알차고 풍성한 행사를 기획하며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주한 라오스 대사관 그리고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과 협조하여 현지 문화부 등 관계 부서의 허가를 얻어 공연 계획을 수립한 다음
현지 진행 책임자와 함께 공연장, 관중 동원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TV,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계획도 미리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발표자인 저는 국방대학교 교수와 영남대학교 개공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라오스 관련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구영 원장님은 경제학 박사로 교수 퇴직 후 현재 주한 라오스 원장으로 15년간 있으시며 라오스 역사와 전치 및 문화의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고 라오스 강간회와 책을 저술하였고 국내 주요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라오스 정부로부터 지난 15년간의 50여회의 현지와 국내 행사를 통하여 양국 문화 교류의 공적을 인정받아 수교 훈장을 수상한 바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국내외 행사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본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2017년 대구 치맥축제에 라오스 맥주를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한 바가 있고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라오스 상품에 대한 관광 전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라오스 교육부 장관을 직접 초청해서 행사를 한 바 있고 라오스 학교에 지원을 한 그런 행사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연단을 신뢰하여 주시고 코리어 파운데이션 재단에서 지원하여 주신다면 라오스에서 한국 전통문화 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더욱 좋은 관계가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자!